스파터스들이 전전을 하고 있는 지금 에버스타는 28. 웬만한 물량, 웬만한 뭐 컨트롤이면 두 명 뛰지도 않은데 허영문은 제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. 네, 네. 거기다가 스타리그 진출한 이후에 보여줬었던 때란전들. 아, 그 내용 보면 허영문 물량과 후반만 있는 선수가 아니라 초중중반 다 세고 물량이 허영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컨트롤이구나. 아, 이런 느낌 가져줬었거든요. 네, 거기다가 작년에 김태경 공정부를 비교했거든요. 이번 2008년도 도재욱과 허영문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양 선수들 누가 이길지. 허영문은 이기면 2등 쫙 나가는 거고 이윤열. 아, 지금 200 거기에 마지막은 태양을 제일 잘 잡는 선수 아닙니까? 아직까지 동경 구해였다 하필이면. 네, 경기 시작됐습니다. 먼저 맵은 안드로메다고요. 허영무 선수 진영입니다. 신잭 프로토스. 이에마스는 이제 이윤열 선수 진영입니다. 보라색이에요. 두 선수 모두 이 맵은 스타리그 1차 본선에서만 한 번씩 해봤는데, 예, 이윤열 선수는 뭐 둘 다 1승입니다만 이윤열 선수는 마재훈 선수를 물리친 저그전이고요. 허영무 선수는 연보성 선수를 물리친 페란전. 예, 그 허영무 선수가 경험상 약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, 또 이제 그 연보성 선수를 잡을 때 경기 내용도 진짜 좋았습니다. 자,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왔을지, 아니, 양 선수들, 조용히 있고, 허영무 선수의 이제 프로그램은 약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. 그냥 팔면 하나 건설하는 것 정도. 패승승 가능할지, 패승은 정말 힘들어져요, 요즘 분위기에서는요. 아, 김밥입니다, 드시는 걸. 네, 오늘 그 식사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. 아, 멀리서 오신 팬들 위해. 다 이윤열 때문이군요. 잠시에 펼쳐질 박찬수와 박명수 경기는 송병구 때문이고, 이분이 스타를 즐기시는 건 이윤열 때문이시고. 아, 좋습니다. 자, 이제 성철전이 시작됐습니다. 허영문 쪽에서 네. 움직입니다. 일단은 그래도 새로 방향이 나온 것은 이윤열 선수에게는 조금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. 네. 약간 늦는다 했더니 베럭스하고 네. 네, 리파이너리를 동시에 짓는 경기 보느냐고 못 봤네요. 누구 닮은? 글쎄 저도 뭐 예. 네, 조금 닮긴 닮았네요. 아, 네. 누구 제가 못 봐가지고 향수비 닮았다고 그래서 네? 허영무 선수가 향수비를 닮았다고 그래서 아무튼 예, 네, 아무튼 그 짧은 그 치어풀로 저희가 상황을 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그 뭐 이윤열 선수의 네, 베럭카 캐스를 같이 짓는 빌드는 좀 부유하게 가는 빌드고요. 네, 양 선수들은 정찰 방향은 좀 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. 생각하면 본진 보라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. 아, 앞선 경기 뭐, 맵은 다르겠습니다만 안기원은 아쉬운 경기였고요. 이 정도 그림만 가지고 뭐 예측을 해서야 뭐 안 되는 거긴 하겠습니다. 허영무 선수가 이 맵에서 저 연보성 선수를 물리칠 때 보면 다크템플러 페스트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. 연보성 선수가 데뷔가 그 혹시 그 뭐 저 예전에 그 영화에 나온 그쵸 그 살인의 추억 거기 그렇죠. 거기인가요? 어. 그 멘트를 한 사람을 닮았다라는 거죠. 네. 예. 아, 예. 다시 한번 경기에 집중하고요. 네. 자, 입구 쪽 일단 한번 안쪽 깊숙이 원질럿 원프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, 안쪽. 예, 일단 지금 원질럿 찌르기가 상당히 절묘했고요. 예, 지금 머린 색이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머리를 잃지 않고 이거 걷어낼 수 있죠, 네, 컨트롤에 집중하면. 힘들게 한번 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데, 허영문 하면 어떻게 될지. 야, 둘이 합동 결정타는 프로보다 날렸어요. 네, 아, 막타력은 제대로 킬수도 기록합니다, 그러면. 네, 근데 뭐 머린들은 그렇죠. 괜히 뭐 컨트롤 해주고 신경 쓰느니 살살 도망다니면서 네. 벌쳐 나올 때까지 시간만 보내줘. 그래도 지금 그 질럿 찌르기가 머린을 다시 잡진 못했습니다만
벌처를 좀 강제하는 효과를 봤죠. 네. 네. 이렇게 된다면은 탱크의 추가를 미세하게나마 늦출 수 있는 거고 드래곤이 좀 힘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그러면서 이윤열 선수가 본진에서 머린대를 갖다가 쉴 새 없이 컨트롤을 해줬어야 됐기 때문에 SCB 정찰 SCB를 살리지 못하고 드래곤에게 쉽게 잡혔어요. 네. 자, 드래곤 두 개의 상대편 쪽으로 압박합니다. 벌처는 이미 우회를 했어요. 오, 예. 저거 뭐 예. 네, 대문 열어지면 예. 자차 막네요. 예. 힘이 좀 빠진 마린들인데 데미지가 다 예. 들어가지 않습니다. 드래곤 선수 판단이 좋아요. 그러니까 드래곤 두기로 찌르기스 가봤더니 벌초 어디 갔지? 네, 네. 입구에 이러면서 보통 프로토스가 자신도 멀티를 하거나 아니라면은 멀티 쪽을 가네요. 네. 네, 뭐 테크를 통해서 다크를 드랍할 수도 있고 뭐 견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. 일단 허영무 선수도 무난한 운영으로 갑니다. 예, 그런 의미에서 허영무 선수가 드래곤 찌르기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. 지금 보면은 프로토스의 경우는 그렇죠. 이 자신의 본진 안쪽에 있는 미네랄 멀티만 확보를 해도 일단 초중반까지 충분히 테란하고 싸움이 됩니다만 테란의 경우에는 앞마당 데스 멀티를 먹는 게 훨씬 좋죠.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팩토리에서 벌처보다도 탱크를 먼저 생산을 해서 탱크의 힘으로 밀고 나아가고 앞마당을 취하는 게 사실 좋단 말입니다. 근데 예, 어쩔 수 없이 이윤열 선수도 본진 쪽에다가 일단 벌처부터 생산도 하고 탱크가 늦었기 때문에 본진 쪽에다 일단 멀티를 하고 있다는 이 그림만으로도 허영무 선수가 잘했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허영무의 그 날벼락과도 같은 스톰을 잘 보여줬던 경기 이윤열 경기가 뭐 제일 그 꼽히거든요. 네, 자 오늘 어떨지. 그러면서 예, 견제를 리버를 해주겠다. 특히나 허영무 선수가 확실히 방송 경기에서 달라진 게 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이 예, 정말 허영무 선수의 어떤 그 진가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똑같아야 돼요. 연습실이나 아니면 이제 이곳 그 타임머신이나요. 예, 그리고 좀 병력을 놀리지 않는 예, 저런 모습도 아주 훌륭해요. 일단 셔틀 확보하고 예. 리버 눌러놓은 상태에서 셔틀로 섬에다가. 야, 이거는 좋고. 이윤현 선수가 조금 어차피 프로토스도 지금 타이밍 때 멀티를 할 것이니 자신 하나의 더 멀티를 가져가는 배짱을 부르는데 문제는요. 저건 과감한 예, 거예요 아주.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맞 운영과 왔을 때 분명히 이윤현 선수가 너무나 좋아집니다. 하지만 결국 이 리버 흔들기에 날렸거든요 허영 네. 선수는. 자 찌르기를 준비하고 있어. 준비가 됐어요 또. 그런데 수비 원형을 세 개를 늘렸어요 이윤현이요. 단순히 앞마당만 있다고 해도 이 리버 흔들기에 휘둘릴 수 있는데 예, 세 곳을 방어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. 자, 터렛도 있고, 세리머 챔프도 배치되어 있습니다. 아니, 잘 막기만 하면은, 센터 세 개째 만들어지는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? 한 번만 마감됩니다, 이윤열도. 탱크가 어쨌거나 두 군데 멀티 지역을 커버, 예. 하는 터렛이 안됐습니다. 예, 잘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, 빈 공간이 없어야지, 셔틀처럼 많이. 실드 벗겨지고 있습니다. 이러면 과감하게 못 들어가요 닥쳐는. 네, 이 리버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네, 네. 이건 이윤현 선수가 분위기가 네. 너무 좋아지기 네. 때문에 지금 보면은 터렛하고 탱크하고 배치가 야 이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배치